고물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이 미주 한인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한국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뉴욕주 버팔로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인종차별적 집단 총격 사건으로 10명을 살해한 범인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 메리 안 돼! 패티캣 지키셔야죠. 우리에게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캣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캣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캣,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고물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적정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올린 후 물가 상승률과 자동 연동하는 방안이 힘을 받는 가운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실에 따르면 현재 올바니에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신년 연설에서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법안 레이즈업 뉴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신년 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 지표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6달러 28센트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회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법안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즈업 뉴욕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기업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운영의 부담이 이미 커진 터라 한 명이라도 적게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이 미주 한인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한국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국의 주요 TV방송, 일간지, 온라인 매체들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불만 폭발이라는 주제로 사상 최대 매출을 낸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은 축소한다면서 계약 수준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은 미주 유럽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 교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아시아나 인수합병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인수하게 되면 땅콩 갑질은 비교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이 정말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KBS는 지난 11일 뉴스를 통해 마일리지 개편 고객은 잡힌 물고기라는 주제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으로 장거리 노선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019년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이용 승객 4명 중 1명만이 장거리 노선 승객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대다수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댓글을 통해 관련 비판 기사에 동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이후 갑질을 우려하며 승인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발표 직후 고객 1,800여 명이 불공정한 약관 변경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3년이 지난
오는 4월 이전에야 불공정 여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5월 뉴욕주 버팔로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인종차별적 집단 총격 사건으로 10명을 살해한 범인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살의 페이튼 젠드로는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탑스 슈퍼마켓 안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반자동 소총으로 13명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중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어제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캐서린 메시의 여동생이 범인에게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녀의 연설 도중 회색 조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범인 젠드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당국은 신원미상의 남자를 둘러싸고 휴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페이튼 젠드론은 학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아역스타 출신의 20대 청년이 LA의 한 노숙자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TMZ는 전 아역 배우 오스틴 메이저스가 LA에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이저스는 2000년대 인기 드라마인 위기의 주부들 등 다양한 TV쇼에 아역 배우로 출연해왔습니다. 아역배우로 활동한 이후에는 USC 영화학과에 진학해 영화감독을 꿈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왜 노숙자 시설에서 머물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TMZ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저스에게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마약성진 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복용했다 사망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용 진통제인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80배 이상의 강한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주된 사인 중 하나입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피코 리베라에선 재소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쌍꺼풀에 처진 눈매, 뾰족한 코끝에 두드러진 광대의 이 남성. LA 경찰국이 오늘 공개한 성폭행 용의자의 몽타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열흘 전 어둑한 시각 퍼시픽 팔리세이즈 지역 바닷가에서 혼자 있던 여성에게 접근해 커터칼로 위협한 뒤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빠르게 몸을 피해 빠져나왔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키 5피트 7인치, 체중 150에서 160파운드 사이, 검은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지닌 20, 30대 히스패닉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짙은 감색 또는 검은색 지퍼가 달린 재킷에 챙이 짧은 밀리터리 캡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50살의 재소자 페르난도 살라자가 사라진 건 어제 오후 4시 49분경. 재소 노동자가 입는 하얀색 반바지와 파란색 셔츠를 입은 채 그대로 걸어서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나와 일하던 재소자였기에 탈주가 가능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살라자가 탈주 직후 차량 한 대를 훔치려다 실패했고 샌게브리엘 강 산책로 방면으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탈주범의 가족이 있는 피코 리베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물가가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7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6.5%보다 0.1%포인트 줄어든 데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2%보다는 높게 나와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주 원인은 주택 임차료 등 주거 비용으로 분석됐습니다. 1월 주거 비용은 이전 달보다 0.7%가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도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를 방해했습니다. 1월 에너지 물가 지수는 이전 달보다 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8.7%가 올랐으며 특히 천연가스가 이전 달 대비 6.7% 급등해 전체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전미 카운티협회 총회에 참석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Now, of course, we still face significant global headwinds. But the American economy is more resilient today because of our robust recovery.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 둔화를 강조하며 경제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